올마이티 TV, 올마이티 TV, 올마이티, 마이티, 마이티, 올마이티, 올마이티 TV. 다시요. 올마이티, 올마이티, 올마이티 TV, 올마이티 TV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20년 됐죠. 네. 20년 전에 첫 손님 기억나세요? 네. 기억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떤 분이셨어요? 손님을 안 봤었어요, 제가. 네. 아, 기도만 하고 영월이었어요, 영월이요. 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손님이 계속 오는데 무척 손님을 못 보는 겁니다, 제가. 근데 저 이제 신부님께서 오셨어요. 문을 막 두드립니다. 경상도 분이셨어요, 아버님이. 야이. 네. 하고 갔습니다. 손님은 왜 안 봐라 이래갖고 죄송합니다 했습니다. 화가 나서 가시기에 내가 왜 혼나고 있는 건지. 아, 그때 인간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에 100일 만이었어요. 100일이요 신받고 100일. 돈도 하나도 없는데도 손님은 못 보는 겁니다. 만자가 무서웠습니다. 얼마나 크게 갖다 대문에다 붙여놨는지. 문을 못 열었습니다. 나가보면 사람들이 날 쳐다봐서 가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. 제가. 근데 바로 손님이 와버렸어요. 남자가 뚜벅뚜벅 가슴이 벌렁벌렁벌렁. 전부는 방식이 뭔지도 모르게 앉았습니다. 방어부채 들고 그냥 흔들었습니다. 막 흔들다 보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깜깜하니 땀이 막 비오듯이 여름이었으니까 비오듯이 작은 거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이 궁금합니다.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살로 이렇게 봤습니다. 눈이 딱 맞으셨습니다. 이 창살로. 그래서 또 흔들었습니다. 막 흔들었습니다. 난 일러주는 줄 알았습니다. 신을 받으면 짱짱하게 일러주는 줄 알고 봤는데 땀만 나지 아무것도 안 일러줍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어이가 없는지 맨 처음에는 무릎을 꿇은 듯이 하고 있더니 좀 있다 보니까 뒤로 자빠져 있습니다. 이렇게. 예? 거기에도 야마가 확 올라갑니다. 가라고도 못하고 계속 흔들기만 했어요. 방어만 30분 흔든 것 같습니다, 제가. 그러니까 그 사람 지배하니까 계속 놓칩니다, 계속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 졸린 듯 합니다. 쳐다봅니다, 저를. 이렇게 어이없다는 식으로. 저도 모르는데 동자방울이 갑니다. 동자방울이 나도 모르는 새 흔듭니다. 진짜. 막 겁니다. 그러더니 어디서 얼라 소리가 나옵니다. 아씨, 죽! 이럽니다. 그건 나쁜 사람이요? 이래요. 뭐가 나쁘단지도 모릅니다, 솔직히 까놓고. 빨리 줘요! 혼나요! 막 이래요. 근데 살짝 내놓은 게 뭘 내놓는지 압니까? 몽땅 칼을 내놨습니다. 그걸 톡 내립니다. 얼마나 무서웠던지. 신을 받아도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. 아니, 어쩜 짐하게 생긴 양반이 칼을 내놓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? 그러더니 절로 가, 절로. 절로 가면 있다. 이럽니다. 무조건 저 손가락질을 합니다. 그것이 어디였냐면 태백 쪽이었습니다. 그랬더니 다리를 똑바로 앉습니다. 빠빠가다 빠빠 빠빠 이래요. 그게 빠빠기가 뭐냐 하냐 스님이 그러니까 법사님이나 이런 일 하시는 분이었던 모양입니다. 마누라 바람이 났답니다. 바람이. 근데 첫 손님이 저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그거 제가 여쭤볼래 했어요. 그게 50만 원이었습니다. 와, 그 당시 50만 원이면 네. 엄청 큰 돈 아니에요? 덤돈이요. 만 원에서 2만 원 올라갈 때입니다. 만 원에서 2만 원 이래 때가 얼마나 큰 돈인가. 나 기절한 줄 알았어요.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요? 이랬어요. 뭐를 하면 되는지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뭘 할 줄 알아야 하죠. 갔다가 있으시면 뭘 하도 되는지 저기 신부모한테 주겠습니다. 이랬습니다.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랍니다 저한테. 그래서 갔다가 오셨습니다. 죽이려고 칼을 또 가져갔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못 죽였답니다.